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현란한 말솜씨로 말 뒤집기, 억지, 궤변, 물타기로 선방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세치여로 국민을 속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김정기 동국대 석좌 교수님과 이재명 국감 소식을 비롯해서 현안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 교수님. 네. 어제 이재명 국감은 국정조사 내지는 청문회급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네. 그러나 야당 의원들도 뭐 자료라든가 증인 뭐 네.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었는지 다소 큰 거 한 방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성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스터 철판의 끝판을 보여준 건데, 예. 이제, 국민들로 보면은 이 진실성이 좀 결여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국민들로 보면은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더 지배적이지만, 좌파들 있잖아요. 그렇죠. 대장동 그 게이트 이후에 좌파들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민가 하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좌파를 그 단둘이 한다고 그러나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뭐,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도 뭐 선방했다고 자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철판을 깔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거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 뭐 자료도 요청하고 증인도 요청했지만은 일체 받아들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기도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불리한 상황에서 했고요. 또 의원 개개인들도 준비가 상당히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소 미흡했던 것 예, 같아요. 싸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나가서 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거였죠. 좀 예,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리플 약세라 해갖고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모두 지지율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곤두박질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이재명이가 이렇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으면은 통상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약간이라도 상승하는 게 그렇죠. 지금까지의 관행이고 또 추세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뭐이 트리플 약세라고 세 사람 세 당사자 모두가 지금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호남이 기반인데 네. 호남에서 어제 리얼미터인가 KSOI인가 거기 보니까 한15 내지 20%가 추락해 버렸더라고. 호남 사람들도 이 대장동 비리를 보고 이건 아니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요? 네네. 그렇죠. 결국, 진실은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타기하고, 말장난하고, 말 뒤집기하고, 꾀변을, 늘어도, 사실은 진실은 피해갈 수가 없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요. 그런 국민들의 판단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거죠. 네, 나타난 겁니다. 어제 뭐, 이 국감을 조금 몇 가지 세부적으로 한번 네. 따져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설계자이고 책임자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거짓말을 했다 할까? 위증을 했다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그거 없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직원들이 건의를 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 지금까지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2015년 2월에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권 보고 거기에는
민간이 지나치게 이익을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네. 5월에 그 7시간 있었지 않습니까? 무혹의 7시간. 예. 그때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재명 지사가 빠져나가는 방식이 그냥 전형적인 내로남불인데, 그냥 한쪽에서 이 팩트를 가지고 말을 하면은 팩트로 대응론을 만들어서 마상대를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서 빠져나가 버려요. 그리고 어제도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아이고, 집값 5억으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네. 올랐을 때 그러면 그 집값을, 오른값을 같이 나누자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하고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예. 대장동 사업은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사업이고, 그렇죠. 예, 리스크가 공공이 없는 거죠. 개발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네. 그런 개발 이익이 초과적으로 많이 날 경우에 대비해서 그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다 넣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 왜 대장동만 빠졌느냐? 이에 답을 해야 하는데 엉뚱한 걸로 이렇게 A를 하면 A 답을 해야 하는데 A 하면 B나 C 답을 해갖고 싹 빠져나가 본인이 대권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버리고. 예. 성남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단계로 경기지사, 그 다음에 대권 해가지고 아주, 아주 정말 그 뭐 대장동 뭐 1조라고 하지만은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100조까지 해먹을 예.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이에요. 뭐, 이 대장동만 나왔지.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백현동이다. 무슨 맞습니다. 평택에 무슨 어디 지구다. 이 성남시 내에서만도 특히 이제 경기지사 하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곳이 손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고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거의 이런 대장동 지구하고 비슷하게 인허가에 특혜를 주고 그렇게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기 저이 인허가권이 이 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허가권이거든요. 그럼요, 그럼. 이거를 정부가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권이 안정적으로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장이 된다면은 업자들 입장에서는 천국이죠. 그렇죠. 또 공공 개발하면은 네. 이건 뭐 토지도 강제 수용하고 그렇죠. 대장동 같은 경우는 그 분양가 상한제도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없앤 맞습니다. 것만 분양가 상한제 없앤 것만 가지고도 2천억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대개 이제 그 시행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융에서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돈일 텐데, 예를 들어서 인허가권이 개런티가 되고, 또 뭐, 이런 방식, 그 반감반민 형태로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 갈등 요인이 없잖아요. 원래 순수 민간 개발은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 저, 땅 주인들 있죠. 땅 주인들 설득해가지고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알박기 알박기 하고요. 하고요. 예. 특히 대장동이라든가 그런 맞습니다. 지역은 묘지가 있습니다. 네. 묘지이자가 납니다. 어려운 예, 거죠. 돈뭐 왕창 받아내기 전까지는 맞습니다. 그거 그렇다고 강제로 이장했다가는 불법이 돼갖고 큰일 예,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이 할 때는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되는데 네. 여기는 뭐 강제로 수용해갖고 뭐한 1조 5천억 정도 수익을 봐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그 실제로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뭐그 특히 이제 이자 부담, 이자 부담이 이제 재정 부담이잖아요. 이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래 사업으로서 그 예측 가능성도 있고, 그 누구든지 다 뛰어들면은 다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제도 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나 한것 중에 네. 하나가, 본인이 이제 이렇게 공공개발을 해가지고 네. 많은 이익을 남겠다. 그러니까 5천억이 넘는 5,800억이라고 예. 얘기하고 현 시세로 뭐한 7천억 남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나 지금 민간이 가져간 1조에 가까운 그런 초과 수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러니까 성남시가 가져올
공공수익에 관한 설계만 했고, 민간에 대한 이익 부분은 자기는 설계를 안 했다. 그래갖고 자기 책임을 싹 빠져나가 버리더라고. 아니, 종합 설계를 하면, 설계가 돼야지. 그렇죠. 공공과 민간이 하는데, 공공은 얼마 이익을 가져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민간이 개발을 해서 민간한테는 얼마 이익이 가고, 그런데 또 경제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부동산 붐으로 엄청난 초과 수익이 날 때에 대비해서 그 초과 수익도 가져올 수 있는,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게이 공공이 해야 할일 맞습니다.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근데 자기는 민간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은 자기 거고, 예. 불법이라든가 손실은 나 몰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중요 유동기에 대해서도 뭐 지난번에는 자기가 설계했고 유동기는 그 책임을 이제 설계를 시행하는 실무 임원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뭐 최측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은 어제는 일부 직원의 오염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스럽다 예. 이렇게 또 끝까지 유동기에 대해서는 측근이 아니라고 그렇죠. 이렇게 잡아떼대요. 예, 유동규가 사실은 이 설계도를 실천하는 행동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있고 싶겠지만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지나다니. 뭐 성남시에서도 또 시청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또 그런 사업을 하면서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죠. 다녔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뭐 나중에 가서는 가깝기는 하지만 또 측근이 아니다. 가까운 사람이 측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말이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말장난이죠, 그냥. 아마 그 초과 이그 한수장치 삭제한 거 있잖아요. 요거도 그 원래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있었잖아요. 있었고 이 사람은 이제 본부장인데 2인자인데 이제 실권을 행사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이 사람을 쫓아내고 사장 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직무대리를 예, 했죠. 정부 대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다한 거죠. 처음에는 수면 아래에서, 그다음에는 수면 위에서 공모를 한 거죠. 뭐 공동정범이죠, 뭐. 그러니까 그황 사장, 황모 사장, 예.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임기를 한 1년 반 정도 남겨놓고 물러났는데, 그 밑에 있는 개발사업 본부장이 사장한테 와가지고 좀 퇴진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밑에 사람이 와서 사장을 물러나라고 한 것은 그 밑에 사람의 뜻이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가 오더를 내렸으니까 자기가 얘기하기는 참아. 그러면 야, 네가 가서 내 뜻이라고 얘기 좀 해. 인사권자의 뜻이죠. 그 황무성신가 하는 그 사장 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동기가 그분이 기자들과 만났어도 뭐 워낙 힘이 그 사람한테 다 쏠려 있었고 뭐 인사권도 뭐 내가 형식상 갖고 있었지만 유동기가 다 행사를 했다. 그런 얘기는 뭐겠어? 누가 유동규한테 힘을 실어줬으니까 그러지, 유동규 자체가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일개 조합장 하던 사람,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 하던 사람을 본부장으로, 실질적인 사장으로, 나중에는 경기도 산하 기관장으로까지 이렇게 고속승진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이두 사람은 그냥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동규가 총대 메고 그렇죠. 감옥까지 가는 그런 각오로, 그런 관계로 봐야 되겠죠. 근데 유동기도 마음이 좀 변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엄벌을 쳐야 한다. 수치스럽다. 그래갖고 유동기한테 탁 떠넘겨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유동기도 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네. 뭐 사면복권을 그렇게 쉽게 시켜주지는 어려울 거고, 만약 그렇죠. 떨어질 것 같다, 예. 앞으로 이제 본선 들어가서, 네. 그러면은 그게 죄수의 딜레마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가 불어야 지크라는 건 유동규는 최하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이상은 살거 예. 아닙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뇌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면은 1억만 넘어도 이재명이 낙선을 하게 되면은 아마 유동규가 지 살기 위해서 불게 될 겁니다. 뭐 김만배도 네,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도 희망을 가지는 거는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래도 자기들을 살려줄 거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김만배는 이재명 대통령 되면 뭐한 3년 정도 예상하고 있다.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다 보도가 됐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3년 가서 살고 오면은 그동안 몇천억 벌었던 거 이제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그렇죠. 사는 거 아닙니까? 나머지 자손 대대로 부를 누리면서 살 궁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 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제 개발 사업에 개입을 해가지고 소위 자기 지인이 거기 이제 의사결정 주체를 만들어 놓고 그럼 지인으로 하여금 돈을 벌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백현동 아파트 있잖아요. 백현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자기 선대본부장 하던 사람을 시행업체 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소송 그때 70억 챙겼잖아요. 이인섭 씨라고. 예. 그럼 70억이면은 35억 정도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금품 수수를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이인섭 류의 이런 사람들이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은 주군을 위해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오는 것뭐 같아요. 이재명이든 누구든 어느 정치인이 직접적으로 돈을 받겠습니까? 쓰리 그렇죠. 쿠션으로 누구한테 네. 받게 해놓고 그 사람이 쓰게 하고 맞습니다. 필요하면 갖다 쓱 쓰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돌려서 하지 누가 어떤 업자라든 또 무슨 뇌물이든 뭐 이런 것을 직접 나한테 뭐 보내라 송금해라 뭐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죠.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당사자들이 이 얘기해도 잡아떼버리면은 물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무죄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그 홍준표 지금 후보죠. 국민의힘. 예. 거기도 성완종 씨한테 뭐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1억은 받았다고. 1억 메모 있었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그 윤모 씨라고 예. 그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전달을 했다고 하는데 잡아떼니까 그게 어디 뭐 근거가 없잖아요. 또 그렇죠. 본인은 돌아가 버렸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죄 받은 거예요. 1심에서는 유죄 안 받았습니까? 그렇죠. 예. 1심에서 유죄 받아서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았는데, 예. 결국은 이제 그분도 이제 살려고 말을 뒤집은 거죠. 자기가 살려고. 홍준표를 살려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홍준표까지 살린 그런 케이스였죠. 어떻게 더군다나 보면. 성완종 씨가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니까 그걸 네. 입증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에 또뭐 자꾸 도덕성 문제를 거론을 하더라고요. 어제 또 부산 토론회에서도 뭐 르몽드가 어떻고 거기에서 뭐 한국의 대선이 오징어 게임 오징어 아니냐 게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공략을 하던데 네. 네. 요새는 윤 후보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주 여유 있게 받아치더라고요. 예, 늑살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거기에는 우리 홍 후보님도 들어갑니다 하니까 그러니까요. 홍 후보가 아니 왜 나까지 끌어들여 하면서 또 노련하게 넘어가시던데. 사실은 범죄 공동체로 이제 홍 후보가 윤 후보하고 이재명을 엮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잘못된 거죠. 접근 방법 자체가. 범죄 공동체로 치면 홍 후보하고 이재명하고가 사실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인으로서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연루된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은 이 정치권에 갓 데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없잖아요. 근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거를 억지로 범죄 공동체로 엮어가지고 그 논리의 비약인 거죠. 그거는 조금 홍 후보가 오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새로운 용어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네. 본부장 범죄 공동체다. 그러니까 본인, 네. 부인, 장모 해갖고 본부장이라는 말을 또 하나 쓱 하여튼, 만들어냈어요. 자, 말도 잘 이 만들어내요. 조어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탁월합니다. 예, 탁월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뭐 여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어제 또 이재명 지사가 아 이건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인 것은 누가 봐도 또 뻔한데 그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지금까지도 주장했다가 그 화천대유 게이트다. 네. 어제 들고 나온 그 판넬까지 들고 나왔잖아요. 예.
장물 나눈 자가 도둑이고 돈 나눈 자가 범인이다 하면서 쿠킹 게이트, 화천대유 게이트로 이렇게 탁 떠넘기는데 참또 기가 막히더라고요. 거기에는 각상도가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거죠. 예, 어떻게 곽상도가 보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거기서 사업을 하고 무슨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떡이 생겼는데 거기서 조금 띄어먹은 거예요. 뭐 곽상도가 띄어먹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들한테 50억 간 것이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떡을 만들어 갖고 그 떡을 통째로 먹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은, 나는 아니라 이런 거 아닙니까? 떡그 조금 띄어먹은 사람이 도둑이고 범죄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워낙 그 단위가 커가지고, 예. 국민들이 이제, 지금 뭐 수천억에 50억은 이제 돈으로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단위가 너무 커요, 지금 현재. 지금 50억은 푼돈이라고 예, 얘기하고 있는 상황 푼돈이라고 이야기를 아닙니까? 하잖아요. 예. 참 기가 여섯 막히더라. 명한테 나눠줘도 300억밖에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 생각엔. 어제 또 하나 좀 깜짝 놀랄 폭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영판 의원, 서울 경찰청장. 옛날로 말하면 서울시경 국장이죠. 그렇죠. 예. 예. 핵심 요직이죠. 예, 아주 핵심적이죠. 요직이죠. 예, 실질적인 경찰청장은, 2인자죠, 뭐. 예, 경찰청장은 뭐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책임자지만 실질적이고 이 수도권 서울을 장악하는 사람이 서울 경찰청장 아닙니까? 검찰로 치면 서울중앙지검장 예, 같은 그런 거죠. 편이죠. 그분이 구체적으로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하는 태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팩트는 얘기 안 하고, 무슨 면책특권을 제안한다고 오히려 적반하장, 적반하장으로 역공을 나갔죠. 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보면은 그 이재명이 이제 김용판이 이걸 들고 나왔을 때 이재명의 반응이 사전에 준비를 안한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밤샘 해서 그 나올 만한 거다 대비해 가지고 그랬겠죠. 공부를 해온 거예요. 예, 뭐, 나름대로. 사전에 리허설까지도 네네. 했겠죠. 다해 가지고 왔는데 표정을 보니까 요거 하나만큼은 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김용판 의원이 그 폭로를 한거 네. 아닙니까? 딱 쥐고 있다 예. 가더러. 상당히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원래 이제 성남이 이제 국제마피아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원래 성남이라는 도시가 도시 빈민촌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중원구, 수정구를 예. 중심으로 한그 조폭 조직이 되게 세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라도 하려면은 이 조폭하고 공생하는 구조를 안 만들면은 생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국제마피아파가 이제 뭐 대표적인 조폭인데 뭐이 사람들은 워낙 그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각종 이권이 있잖아요. 예. 부동산, 특히 이제 부동산 개발하고 관련된 각종 이권에 다 개입을 해가지고 그 일본의 야쿠자처럼 나름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경제적 기반을 축적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치권하고 커넥션을 만들어서 스포트도 하고 도움도 받고 뭐 그렇게 해서 국제 마피아단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의 공생 관계 내지는 유착 관계를 김용판이 폭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가 하면은 원래 이제 이재명을 추적해온 사람 중에 정영아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아 변호사.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재명 죽이는데 나선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안 죽고 살아서 대통령이 되면 본인도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죠. 폭로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생명을 걸고 내 네. 목숨을 내놓고 나는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해갖고 공익제보까지 했잖아요. 박철민의 그 진술서, 박철민의 변호인이 정영아거든요. 예. 정영아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모동이라고 성남신문의 그 기자인데 이 사람도 기자로서 이재명 킬러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노빠인데 그 김사랑이라고 시민단체 하는 여성이 있는데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세 사람이 삼총사예요. 이재명 킬러로서 삼총사인데 이재명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김용판은 이세 사람이 그동안 수집해왔던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메가톤급이었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는 대비를 못한 거 대비를 아니에요. 못한 거죠. 예. 땅 터지니까 팩트에 관해서는 전혀 얘기를 못하고 맞습니다. 막 엉뚱한 걸로 뭐 이래서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지 이게 무슨 학예냐 또뭐 껄껄껄껄 크크크 웃어 삭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케이스, 조폭 연루설 20억 수수설이 나왔을 때는 그 웃는 표정도 달랐어요. 예. 되게 불안한 가운데서 애써 그거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웃음소리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저 사람이 되게 여기는 쫓기고 있구나. 결정타잖아요. 이것도 일파만파가 될수 있거든요. 실소인지 실성한 웃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실성한 웃음이죠. 그런가요? 실성한 웃음이죠. 김용판이 어쨌건 전직 이 서울 경찰청의 그 전직 고위 간부로서 용기 있게 사실은 한 거죠. 그리고 그 박철민 네. 씨도 그 폭로한 사람 예. 이분도 그 아버지가 성남 시의원을 1대에서 네. 3대까지였고 성남시 부의장까지였던 부의장까지였습니다. 그런 사람의 아들이더라고. 그래갖고 성남은요, 조폭이 국제 마피아 파라고 이야기하는데 조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구자처럼 안정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볼수 있고요. 그냥 동네 아저씨고, 동네에 돈 많은 사람이고, 동네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그 이태호라는 사람이 거기에 네. 이제 최고 보스인 것 같아요. 이태호, 예,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준석이라고 또 예, 이렇게 이준석은 어떻게 이제 이름이 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표하고 같죠. 같은데 코마 트레이드 예, 그거 코마 트레이드, 대표예요. 예, 거기 그런 게 대표죠. 다 어디 회장 대표들이에요. 사장들이에요. 이준석이 같은 경우도 불법 사이트 운영을 하잖아요. 예. 이 거기서 돈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태국에서 불법 사이트 운영하면서 돈도 세탁하고, 그래서 불법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그런 돈을 이제 이재명이 정치 자금화 이제 한 거고, 박철민 얼굴을 보세요. 멀쩡해요. 그러니까요. 조폭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남 조폭의 역사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야쿠자처럼 생활 속에, 기업 속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폭인지 기업인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그냥 성남판 야쿠자예요. 예. 그러니까 조폭이라고는 박철민의 전처가 변호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박철민은 자기도 현금 5천만 원을 직접 이재명 차에다 실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 본인이. 예, 근데 그것은 은수미한테까지도 인수인계 된 예. 예, 건가요? 은수미까지도 사실은 그 국제마피아단이 키워준 거죠. 그렇게 봐야 코마 되죠. 트레이드 거기에서 차량 예, 운전자, 다 해주잖아요. 운전사 그리고 월 200씩 예. 이렇게 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 재판까지 다 받아서 80만 원 벌금인가 지금 받았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권도 챙기기도 하지만은 그뭐 사채 업자들이 많아요. 사채는 고리잖아요. 고리기 때문에 불을 증식하기는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말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못 갚는 사람들은 몸값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웹 디자인이라든지 직업이 뭐 이런 사람들은 딱그 협박해가지고 버마 현지에 파견해가지고 노예 노동시키고 불법 웹사이트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벌어가지고 20억을 이재명이 썼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거죠. 이재명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민주당 의원들도 다 철판이잖아요. 그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유유상종이라 그러지 예. 않습니까? 좀 어려운 말로. 끼리끼리. 대표 선수는 문재인, 네. 그 밑에 조국, 예. 뭐 많잖아요. 윤미향 뭐 등등 해가지고 너무 심하죠, 이 사람들은. 참. 결론적으로 어제 국감에서는 증인이라든가 이런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을 협조하지 않아서 야당도 한계는 있었다고 하지만 야당이 진짜 창으로 찌르지를 못하고 이재명이가 방패로 잘 막아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의혹은 전혀 해명되지 않았습니다. 51대 그래서 49고요. 51대 49로 우리가 진 게임이지만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유유상종이고, 이제 이재명이가 이런 식으로 만일에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뻔하잖아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일단 국감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